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의 주식생 초보 탈출기 오늘 2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말인데 어떻게 좋은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저도 오늘 오래간만에 나들이를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산속에 갔다 왔다 보니까 상당히 오늘 기분이 많이 상쾌해진 그런 기분이 드네요. 예. 저번 시간에 주식생 초보 탈출기 복귀 시간에 피보나치 수열에 의해서 지지 저항 중 지지 권역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복습해 보자면요.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주가가 1,000원에 시작해서 2,000원까지 이렇게 상승했다고 봤을 때 38.2%,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61.8% 이 라인들에서 상당한 지지의 그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전에 적용하면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앞 방송을 참고를 하시고요. 피보나치 수열의 이 부분은 지지 권역대를 설명한 거죠. 1,000원에서 2,000원 주가가 움직였을 때, 그 상승폭은 1,000원인데, 각각 38.2%, 50%, 61.8% 권역에서 지지의 현상이 나타났을 때, 추후의 주가는 32.8%. 이 조정대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이 전고점 라인에서 터치하고 난 이후 또는 돌파를 해버리면 추가로 한 1,000원 정도의 목표치를 더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1,618원에서 1,000원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다는 목표치를 가지니까 2,618원까지 목표치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 되고요. 1,500원까지, 그러니까 50% 지점까지 밀려버리면, 자, 이중바닥 스타일로, 주가가 형성되면서, 추후에 전고점 라인에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가 아주 중요하다. 주가의 흐름이 그 이후로 돌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좀더 조정을 거칠 것인지, 그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61.8%까지 밀려버리면, 이 주가는 수렴을 하면서, 이 하단 1,000원대를 터치를 하게 되면 이탈할 수 있는 흐름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조정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50%, 즉 절반 상승폭의 절반 정도까지는 용인이 가능한 지역이다. 61.8%까지 밀려버린다면 그 이후의 주가는 상당히 크게 치고 나가기보다는 수렴을 하면서 좀 밀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피보나치 수열에 의한 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면 이번에는 그럼 저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예, 그럼 그림판을 잠깐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타이틀을 적어보고요. 피보나치 피보나치 수열에 의한 이번에는 저항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요, 주가가 다시 반대로,
자, 이렇게 하락하는 시점에서 2,000원에서 1,000원까지 하락을 했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자, 어느 권역에 오면 그럼 저항의 역할을 하는 그런 강력한 저항대가 설정이 되느냐 하면요. 요렇게, 자, 그림이 조금 정확하지 않네요. 요렇게 됐다고 치고요. 요렇게 하락폭이 1,000원입니다. 이렇게 하락폭이 1,000원이고요.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다가 반등 시도가 나올 때 요렇게 38% 지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수열은 동일합니다. 38.2% 38.2% 권역으로 조정을 반등을 하다가 다시 밀릴 경우, 그리고 좀더 추가로, 그러니까 이렇게 추가로 50% 권역까지 반등을 한 경우, 그리고 이번 주에 많이 상승을 반등을 해냈어요. 61.8%까지 반등을 해낸 경우, 자, 그 수치는 전과 동의입니다. 이렇게 상승폭이 1,000원이기 때문에 1,000원으로 이 퍼센테이지만큼씩 곱해버리면 그 주가가 나오게 되겠죠.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요? 그럼 38.2%, 1,000원에 38.2%는 382원이니까요. 1,000원에서 382원을 더하게 되면 1,300 82원, 그 다음에 50%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 500원이니까요. 1,000원에서 500원을 더하게 되면 1,500원. 자, 1,500원. 그 다음에 61.8%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요. 618원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1,618원. 네. 이렇게 되겠죠, 주가가. 자, 이렇게 됐을 때 향후에 어떻게 주가가 흐름을 보일 것인가 우리가 예측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볼 때는 피보나치 수열에 의한 지지 권역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락하다가 다시 반등을 줄 때, 자, 어느 권역대까지 반등을 했을 때이 저항대에 의해서 저항을 받게 되는데, 그 저항대 권역 중에서 어디까지 반등을 해낼 때 주가, 향후에 주가 흐름은 좋을 것인가? 여러분, 어떤 지점까지 반등을 하게 되면 좋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반등은 크게 나오면 좋겠죠. 61.8%까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 very, very good이겠죠. 예, 별, 한, 뭐, 두 개. 별표 이렇게 딱 치주시고요. 3개 합시다. 우리 3, 4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별 3개. 자, 이렇게 61.8%까지 이렇게 강한 반등을 줬을 때는 향후의 주가는 이렇게 조금 다시 상승, 하락에서 반등을 준 부분에서 조금 대밀림이 나올 수 있으나 이 고점대에서 강하게 치고 갈 가능성도 가장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우리 주식에 있어서는 항상 50%, 이 절반 가격이 참 중요합니다. 자, 50%까지 반등을 해내면요, 하락폭에 50%까지 반등을 해내면, 자, 그것도 어느 정도 그 정도 선이면 괜찮다. 이렇게 또 이중 바닥을 형성하면서, 자, 고점까지 한번 시도가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 것이고요. 자, 반대로 아까 그 피보나치 지지대와 반대로 이 반등은 작게 나올수록 이렇게 또 수렴 과정을 38.2% 정도로 이렇게 반등이 작게 나오고 이렇게 저항을 받을 때는 수렴을 거치면서 이렇게 또 하단을 터치하거나 이탈하려는 시도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피보나치 수열에 의한 지지 저항대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엑셀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저가 부분인 1,000원, 고가 부분인 2,000원 이렇게 수식을 만드시고요. 엑셀을 좀 사용할 줄 아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곱하기 38.2%, 곱하기 50%, 곱하기 61.8%를 이렇게 수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렇게 가격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엑셀을 좀 연구해 보시거나 아니면 잘 하시는 분한테 한번 이 방송을 들려 드리면서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이 젊은 뭐 학생들이나 아니면 직장인들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으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팁을 드리겠습니다. 제 방송은 제가 분석하는 기법대로 제가 방송을 진행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분석 기법 중에 팁을 얻어 가시는 거니까 오늘 또 팁을 드립니다. 그렇게 수열을 엑셀로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중에 툴을 사용해서 HTS 상에서 이렇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키움 증권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죠. 그래서 피보나치 전 시간에 이어서 피보나치 수열에 의한 지지 저항대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간단하게 접고요. 그러면 이제 2탄 주식 생초보 탈출기 2회 포스콜 분석을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스코 보면요, 주가 흐름이 상당히 괜찮죠, 그죠?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상단 시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좀 밀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단 시도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점이라고 제가 앞전 시간들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 포스코, 현대차, 뭐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뭐 기타 건설주, 그 다음에 금융주, 이러한 주식들이 흐름들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많이 지금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향후 주가는 나쁘지 않고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으나 상단 터치를 계속 시도하면서 주가가 그렇게 현재 상황에서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먼저 그러면 기간 외국인의 순매수 추이를 한번 볼까요? 자, 한 3개월 정도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1개월은 너무 짧으니까요. 예. 자, 일단은 이렇게 버는 게 기간을 3개월로 봤을 때 누적으로 매도한 그런 주체들은 개인이고요. 84만 9천 주 정도 매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간도 매도가 좀 되네요. 자, 130만 주 정도 매도가 돼 있고요. 외국인이 330만 주 정도 샀네요.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된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물론, 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같이 사주는 현대차와 같은 종목들, 이렇게 순매수가 다 빨간색이죠? 기간 누적을 봤을 때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종목들보다는 조금 덜 좋지만, 왜냐하면 자, 포스코는 자, 기관은 그렇게 많이 사고 있지 않고 기관은 오히려 기관상 보면 이렇게 그 매도를 포지션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죠?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그러한 물량들을 외국인이 받아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주가는 양호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볼까요? 뭐 엄청나게 빠졌다든지 뭐 그런 상황입니까? 주가 쭉 좋지 않습니까? 그죠? 최근 3개월이라 했으니까 지금 2월달이니까요, 그죠? 한 11월달 정도 시점에서부터 볼때 봐도 이렇게 쭉 계속 상승해왔지 않습니까? 중간에 물론 이렇게 조정 기간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3개월 전보다는 지금 현재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지점에서 매수를 했다면요. 자,
자, 이런 게 하나의 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간 외국인의 수급 상황. 저 외국인 사모면요, 이렇게 단단하게 많이 사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가는 잘 빠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주가들이 이런 기간들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좀 사모았지 않습니까? 그럼 잘 빠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일단 주가는 앞으로도 좀 양호하게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좀 길게 나와보면요, 이 부분도 우리가 짧게 봐서는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자, 요 정도만 봐도 155,500원에서 조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중요 라인이고요, 일단 체크를 하고요. 자,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한 라인이네요. 자, 155,000원에서 현재 주가가 28만원이니까 13만원 가량 올랐잖아요. 13만원 같으면 거의 한 80% 90% 정도 상승했지 않습니까? 와, 많이 올랐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길게 놓는 습관을 자꾸 들이셔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길게 놔보면 또 분석은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자, 단기간으로 봤을 때 많이 올랐지만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더 길게 나와보면요, 자, 이쪽이 2만원대가 97년이니까 지금 20년 전이지 않습니까? 저는 자꾸 길게 나와봐라고 자꾸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길게 나와봐야 큰 흐름들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25,000원 정도에서 76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그죠? 거기에서 지금 15만원대까지 빠졌다면 61만원 정도 지금 조정받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상승하는 것은 많이 올라 보이긴 하나 긴 흐름으로 가져가시면 아직까지 또 상승폭이 좀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이 하락 트렌드를 이제 돌려내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일단은 주가에 대한 분석부터 하고 그 다음에 또 피보나치 이런 부분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길게 나와 보시면요, 요런 라인들이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잖아요, 그죠? 요렇게. 자, 여러분들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하락할 때, 자, 이런 저항선 부근에 가면 이렇게 주가는 자꾸 이렇게 하락할 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이 추세선을 쭉 연결하면 이 근처에 가면 자꾸 주가가 밀리려는, 그러니까 저항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자, 그러나 자, 요 부위에서 이렇게 고점 부위에 자꾸 이렇게 저항받던 것들을 돌려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요렇게 자꾸 고점 부위에서 자꾸 조정받던 것들이 이렇게 돌파되고 나면 지지받는 역할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앞에 방송들 한번 돌려보시면 되고요. 유튜브에서 닥터KTV 검색하시거나 주식 생초보 탈출기 검색하시면 이렇게 저항의 역할을 하던 이 저항의 그 선이, 저항선이 지지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대충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 부위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주가는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지지 저항선들을 꺼울 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지지 저항선을 나중에 제가 그 부분은 그 강의로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저항선은 고점에서 고점을 연결한 선을 이렇게 쭉 꺼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횡선으로는 이렇게 고점 라인들 이렇게 연결을 쭉 하면 이렇게 저항선은
횡선에 의한 저항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이렇게 추세선을 그릴 때는 하락 추세선을 그릴 때는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그런 추세 대를 또 이렇게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립니다. 이렇게 밴드를 이루면서 하락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지점들 자 이렇게 이 고점을 기록한 부분에서 이 저점 라인 이 부분에서 조금 긴 시간이 돼서 이렇게 조금 정확하진 않네요 현재. 자 그래도 대략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이런 추세대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일단. 그러나 이 상황에서 좋은 점은요 이렇게 하락 추세대의 그 하단부 중심보다 밑에 있는 하단 부위가 아니고요. 이것도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 하락 추세대 그래도 상단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나마 좋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추세선을 끊는 법이라든지 지지저항에 대해서 강의할 때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지금은 이렇게 중요 라인들을 봤을 때 이렇게 왜 여기서 스톱했는지에 대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기서 왜 주가 여기서 왜 이렇게 반등을 시도했을까? 앞부분을 돌려보니 이 고점대들을 돌파 못하고 이렇게 저항받던 고점대들을 돌파하고 나니 이제 지지를 받는 선으로 바뀐다고 했으니까 그 선에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지되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법은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점과 고점 라인을 끈 그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는 그 부위에 왔을 때는 지지선 역할을 한다. 지지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거든요. 예,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 고점도 그러니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거는 반대입니다. 반대. 요렇게 지지를 막 하려고 하던 권역에 오니까 이렇게 보시면 요런 지지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렇게 지지하고 반등하고 하다가 위에서 누르고 있는 이 강한 그 장기 이동 평균선에 자꾸 이렇게 저항을 받으면서 이 돌파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밀리다가 뚫고 이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했죠? 이건 지지선 역할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저항선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반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요게 선에 오면 이제 지지하던 것이 저항의 역할을 하니까 이게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밀려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여기서 이렇게 지지의 역할을 하던 이 지지선이 붕괴되고 나니까 이렇게 이탈하고 나니까 자 이게 얻어 밀리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렇게 이 부위에 오니까 또 밀리고 자 가도 또 밀리고 이렇게 지지의 역할을 하던 것이 저항의 역할로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아주 지지저항이 그거를 판단해낼 수 있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딱 보면 그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이 보인다고 다는 아니지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가 툴은 이렇게 가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지지와 저항선들을 이렇게 꺼놓고요. 여러분들 이제 향후의 주가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단기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만원대에서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28만원대 거의 80-90% 상승했네. 많이 올랐네. 그러나 올라갈 폭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고점에 대비해서는 이제 다시 이제 턴하려는 지점인데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겠죠. 이 긴 추세선 상에 보면 하락 추세선 상단을 이제 돌파하려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밀리지 않고 이렇게 이평선들 다 돌려냈으니까 여기서 탄탄하게 지지받으면서 돌파하고 가야 되는데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저항선들이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요 이 35만 2천원 라인 가면
또 저항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죠. 요 라인 상당히 중요하다. 자, 요 라인도 이제 보면 지지 역할을 하던 부분이고 저항으로 바뀌었고, 이 부분은 여기서 다시 밀렸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대충대충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 그러한 원칙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실시간으로 드리는데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그죠? 요렇게 지지권에 있던 주가 지지선이 붕괴되고 나니까 이쪽으로 오니까 다시 대밀리고요. 이렇게 다시 대밀리고 근처도 못 가고 또 밀리고 이렇게 저항 역할을 하다가 저항 역할로 바뀌었는데, 자, 이렇게 여기서도 또 다시 밀렸죠. 근데 뚫었지 않습니까? 뚫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점 돌파, 단기적으로 고점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는 지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 제 강의는 계속해서 자 반복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앞에 방송들을 보신 분들은 아마 계속 반복되고 있네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추세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제 아까는 하락 추세선이죠. 이렇게 고점과 고점이 발생됐으니까 이렇게 고점과 고점이 발생된 부분을 이렇게 쭉 연결했을 때 우하향하면 이게 하락 추세잖아요. 자, 반대로 상승 추세는요. 이렇게 저점과 저점들을 연결했을 때 우상향하게 되면 이게 저점이 자꾸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상승 추세라 합니다. 상승 추세라 하고요.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 저점에서 추세선을 나란한 각도로 추세대를 그릴 수 있는데 이 저점에서 고점 라인, 이 고점에서 나란한 각도로 이 폭을 말하는 겁니다. 나란한 각도로 이렇게 쭉 걷게 되면 그것이 추세대. 자, 그리고 이것은 추세선 하단, 이건 추세선 상단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안에서 움직인다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추세대고요. 오랜 시간 동안 주식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게 움직이더라.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기법화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해보셨거나 책을 한두 권 이상 보신 분들은 아 이런 내용들 다 아는 내용이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책에서 문자화되어 있는 부분보다 이렇게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설명드리면요 여러분들 좀 더 이해를 잘 하시고 내가 좀 잘 몰랐던 부분이 있었네 이렇게 반드시 팁을 얻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나란한 각도로 연결했을 때 위에 이렇게 또 돌파하는 지점 있지 않습니까? 이 추세대 상단 돌파하는 지점이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이렇게 나란한 각도로 이렇게 또 쭉 꺼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가는 그 근처에 가지 않았지만요. 만약에 이 주가가 이렇게 상단을 돌파하고 나면요. 그 추세대 가면 저항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예. 그러나 여러분들 분석해 보시면 그것이 상당한 확률로 많이 맞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것을 내가 아주 내 무기로 하나 장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요. 자, 제가 주식 생초보 탈출기에서 주식을 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량한 종목을 포스코 우량하죠. 우상향할 때 우상향합니다. 우상향할 때 중심 가격 그러니까 적당한 가격 그런 부분에 위치했을 때 매수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포스코 부분은 상당히 조금 이렇게 난해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매수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자, 왜냐하면 이렇게 하락 추세를 하락하던 이평선들 다 돌파하고 눌림목에서 여기에서도 살 수 있었고요. 제가 여러분들 제 강의 돌려보시면 자,
여러분들 다 똑같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이 부분 지금 현대차하고 비슷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설명드렸을 때 현대차하고 분석을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락 추세. 자, 추세선 이평선들이 다 밑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평선들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41선까지도 돌파했습니다. 자, 돌파했는데 이 시점은 일단 관망합니다.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은 관망을 하고, 아, 이제 하락 추세를 다 돌려냈구나. 눌림목 주면, 자, 내가 이제 살수 있다. 이렇게 가정한다 그랬죠. 이렇게 눌림목 주면, 자, 저는 21일 이평선 중요시 여기면서 중심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중심 21일 이평선 근처에 왔을 때 여기서 매수 타이밍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요. 현대차도 똑같이 말씀드렸거든요. 자, 삼성전자는 주가가 그냥 좋은 상태, 우상향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수렴하다가 돌파했기 때문에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이런 봉에서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주가의 흐름이 길게 나와보시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달라지는 겁니다. 주가가 흐름이 좋은 부분, 우상향하고 있고 좋았던 그런 주가들은 이렇게 상승할 때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평선 위에 저항을 받는 게 아니라 밑에 다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이런 상태에서 보시면 이평선들이 이렇게 밑에 있지 않습니까? 다 장기 이평선을 돌파 못했지 않습니까? 이제야.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사실은 지금 약간 주춤하는 부분이, 왜냐면 이 밑에 이평선들이 아직까지 이 위로 다못 올라왔기 때문에, 자, 이거는 타이밍이 아주 강력한 타이밍이라고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는 겁니다. 자, 조금씩 주가의 상황에 따라서 제가 설명드린 게큰 맥은 같지만 조금씩 다른 거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들 제 방송 유튜브에서 닥터케이TV 검색하시고 한번 돌려보십시오. 제가 분석하는 법은 동일하니까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이 매수 타이밍이긴 하나, 자, 단기간 보면 이렇게 또 목표치 이상으로 상당히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접근하기는 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예. 자, 그러나 탄탄하게 좀 21평을 밀고 내려왔으나 다시 되돌리면서, 자, 이 근처에서 상당한 공방이 있었으나 다시 돌파했는데, 지금 상당한 기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금 추세 좋게 지금 다시 돌려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 자, 이렇게 조정이 좀 심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요, 제가 판단할 때는 워낙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워낙 하락폭이 깊었기 때문에요. 자, 물려있던 분들, 손절폭을 조금 줄여가면서 털어내는 분들도 좀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이 하락폭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자, 반등 시도 나올 때마다 저항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세, 자, 이 이평선들을 좀 지저분하게 터치해가면서, 살짝 깨가면서, 이렇게 터치해가면서 반등 나오고, 또 터치해가면서 밑에서 반등 나오고, 자, 이렇게 지금 상당히 상승하면서 그 물량들을 받아내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추후에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될수 있을까? 이제 예측을 한번 해보자면요. 제가 35만 2천원 좀 중요한 라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좀더 올려야 되겠네요. 위에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좀더 위에 있네요. 그죠? 자, 한 36만 3,500원이네요. 조금 더 올리면, 한요 정도 그냥 대략 해놓으면, 저 라인 가면요, 저항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자, 지금 아까 이 하락하던 그 추세상에서 지지권역들이 깨지고 나니까 저항으로 바뀐다 말씀드렸고, 여기에서도 마지막으로 저항받고 지금 돌려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저께 좀 음봉이 좀 크긴 했으나, 이렇게 음봉이 좀 컸죠. 우리나라 시장이 어저께 좀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와
이렇게 궤적은 좀 크지만, 자, 어저께 모양하고 우리나라 코스피가 크게 밀렸었잖아요. 어저께 좀 크게 밀렸습니다. 그 모양하고 비슷하죠. 당연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코스피 종목하고 모양이 비슷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26만 7천원 이 부분에서, 자, 간단하게 끝다리 빼고요. 자, 27만원 정도 선, 26만 8천원 이 선을, 60일선을 강하게 뚫고 내려오면 25만원 선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밀렸, 이렇게 강하게 뚫고 내려오면, 스트레이트로 강하게 밀고 내려오면 여기에서 25만원에서, 자, 지지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27만원대 빨리 회복 못하면요, 자, 그 이후로는 상당히 주가 조정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 고점 라인 30만원대 요 라인을, 자,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는,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이 포스코는요, 36만원까지 자 상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그렇게 향후 전망이 됩니다.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요,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막 매도와 매수가 상당히 치열하게 이렇게 공방을 하면서 조정을 상당히 받아가면서 지금 주가가 흐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예측이 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렇게 보면 아까 드렸던 설명들이 다 이렇게 추세와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30만원대,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도 30만원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추세선 상단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추세대 상단. 그리고 25만원대 지지 중요하다 했는데, 추세선 하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선 지지 받을 가능성이 있고, 30만원대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36만원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이 동그라미 크게 있잖아요. 중요하다고 제가 크게 꺼놓은 겁니다. 자,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피보나치하고 한번 제가 접목을 시켜보겠습니다. 배연구를 접목을 시켜야 되겠죠? 예, 다 지워버릴게요, 일단. 자, 자, 피보나치에서, 자, 먼저 단기적으로 요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자, 36만원대 됐죠. 그리고 저점은 15만 5,500원. 자, 대략적으로 20만 가까이 지금 하락했는데 지금 되돌림이 28만 나왔습니다. 자, 20만원 하락했는데 28만원이면 13만원 정도 올랐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자, 이렇게 이 구간만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자, 이러한 것들은 변형을 융통성 있게 잘 하셔야 돼요.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얼마나 잘 해내시느냐에 따라서 분석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는 이 부분에 큰 하락을, 자, 반등을 해내고 조정받으면서 반등을 해내고 지금 현재 주가가 있는 거거든요. 올 핏바도 지금 13만 올랐으니까, 자, 20만원 하락폭 중에 13만 올랐으니까 절반 이상 됐잖아요. 60% 가까이 올랐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피보나치에 의해서 저항권 올라오면서 저항권의 그 역할을 하는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61.8%까지 그 반등을 하면 좋다고 그랬습니까? 안 좋다고 그랬습니까? 좋다고 그랬습니다. 최고 좋다고 그랬어요. 자, 주가가 견조한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그렇게 나쁘게 말씀 안 드리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요렇게 하락한 폭에서 상당히 61.8% 지점까지 지금 반등을 한 겁니다. 저는 지금 암산으로 했는데요. 그러면 한번 대략 제가 암산으로 했기 때문에 그럼 정확하게, 아, 골치 아파. 자, 간단하게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 없어? 예,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증권사마다 조금씩 툴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되고요. 저는 키움 증권 쓰고 있는데요. 피보나치 조정대라는 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점에서요. 이렇게 저점으로 이렇게 쭉이 기간의 저점을 이렇게 끄면요. 자동으로 그 저점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할수 있거든요. 이거 헷갈리니까 빼버리죠. 요것들은 빼버리겠습니다. 자, 36만 3,500원. 자, 이 500원은 적용이 안 됐네요. 조금 더 가야 되겠다. 예, 적용이 됐죠. 이렇게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더블 클릭하면 피보나치 조정대라고 있죠. 여기서 우측으로 확장, 이렇게 우측으로 쭉 확장하게 해놓고요. 수치가 나오게 하고요. 이렇게 가격의 수치가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자동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놓고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저점과 고점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딱 설정이 되면서 이 조정대를 나타내 줍니다. 아까 설명 잠깐 해드린 거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림판. 짠! 자, 이렇게 보시면 피보나치 저항대라고 있죠? 자, 이렇게 이것이 이제 36만원. 자, 대략적으로 이 부분이 36만원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것이 36만원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것이 15만 5천원이잖아요, 지금. 그죠? 15만 5천원. 좀더 여러분들 알아보기 좋게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보수코에서 그렇습니다. 36만 얼마더라?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 36만원 정도 이렇게 보고, 36만 3,500원인가 뭐 그랬고요. 예. 이게 보수코에서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보수코. 여러분들 보기 좋게 제가 보수코 어떻게 적용하느냐. 자, 이 반등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좋다 그랬고요. 50% 정도에서 조정이 나오면, 자, 그래도 용인할 만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지금 상황을 한번 볼까요? 다시 돌아갑시다. 뿅! 자,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복기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고점에서 이 고점, 아까 36만 3,500원에서 이 저점 15만 5,500원 사이가, 자, 대략적으로 20한 1만 원 정도 선 되죠, 그죠? 21만 원에 38.2% 반등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그 21만 원에, 자, 50% 반등 지점이고요. 그 21만 원에 61.8% 반등 지점이 여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근처에서 주가가 좀 이렇게 많이 반응을 하는 게 눈에 보이십니까? 좀 보이시잖아요, 그죠? 자, 이 권역대 가니까 좀 보이시지 않습니까? 요것도 요 근처에 가서 좀못 미쳤지만, 자, 이게 보십시오. 그 권역대 가면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나의 그냥 기법이라기보다 이 과학적으로 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 연구를 한 과학자들이, 피보나치라는 과학자가 이렇게 이 세상에 주식 주가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적용이 된다 해서 주가에도 적용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피보나치 조정대 이거 참고를 하시면 여러분들 목표치 산정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주가들이 이런 위치에서 스톱했었는지 여러분 이제 이유 하나는 찾으셨죠? 제 말씀이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하락하는 부분만 보면 안 되니까 또 지지했던 부분도 또 한번 보여드리죠. 자,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은 피보나치 수열에 의한 저항권을 나타낸 거고요. 자, 이번에는 자, 피보나치 뿅. 저번 시간에 이제 지지권에 갔을 때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요렇게 반대로, 지금과 반대로 말씀드렸었거든요. 자, 앞부분 또 설명드렸었고요. 자, 요 부분 또 설명 한번 해보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삼성전자로 한번 설명해보죠. 삼성전자가 좀 이렇게 판단해보면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자, 요 부분이 최적의 타이밍이라 그랬습니다. 삼성전자는 왜냐하면요, 주가가 상당히 흐름이 좋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상단 돌파할 때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요 상단 부분 있죠.
왜냐? 저 앞부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앞부분에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보스크나 이런 부분들은 자, 위에 이평선들이 장기 이평선 위에 있었고 이 중기 이평선들이 아직까지 그걸 돌파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간단히 보죠. 삼성전자는 이렇게 아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 돌려내고 행보를 했지 않습니까? 다 돌려내고 이제 밑에 다 깔아놨죠. 정배열이죠. 여러분 정배열 그죠? 단기 이동 평균선이 순차적으로 중기, 장기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걸 정배열이라 그러죠. 자, 이렇게 정배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배열되어 있고 주가를 돌파하는 시점, 그리고 이렇게 20일 이평선 근처에서 적당한 가격에서 돌파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눌림목까지 안 기다립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좀 다른 거예요. 말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왜냐? 앞에 이 주가 흐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변형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자, 내가 여기서 산다면, 자, 앞으로 주가가 어떠한, 이 부분을 잘 모른다고 생각할 때, 어떠한 지점들이 왔을 때 지지 저항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참또 기가 막히게 떨어질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거는 제가 주식 생초보 탈출기, 예고편에 삼성전자 분석편에 피보나치 적용하지 않고 그냥 지지저항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피보나치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 부분입니다. 근데 요 부분의 시작점은 여기죠. 요렇게 놓고 요렇게 올라가 버리면 자 여기 12만 한 6천원대부터 이렇게 돌파하면서 시작했잖아요, 주가가요. 그리고 여기 단기 고점, 단기 고점에 약 17만 원대입니다. 거기 갔을 때, 요 부분만 보고 생각한다 칩시다, 요렇게. 요렇게. 요 부분이 좀더 정확하게 그러면 주가가 요렇게 돼 있다 칩시다. 자, 요렇게 돼 있다 칩시다. 여기 저점이고요. 이 고점이다 칩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조정이 가면 나는 아주 양호한 권역에서 조정을 적당히 받았다 생각하고 살수 있을까? 이걸 판단한다는 거거든요. 아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자, 뿅. 자, 여기서 이게 약 대략 130만 원대고요. 여기가 이제 170만 원대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로는요. 자, 그것도 친절하게 한번 적어볼까요? 아, 이건 좀 힘들겠네요. 일단 그건 패스합시다. 이해되시죠?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상에서 지금 2,000원이라 적혀 있는 부분이 130만 원대고요. 여기 2,000원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지금 170만 원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정은 38.2% 별두개돼 있죠. 조정은 작게 받으면 작게 받을수록 좋다고 그랬습니다. 자, 적어도 50%까지는 용인할 만하다. 그러면 향후 주가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설명드렸거든요. 그렇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요. 자, 어서 오십시오. 자, 제가 지금 피보나치 관련해서 강의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자, 그래서 그러면 자, 주가가 이렇게 이 시점일 때 향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가 판단할 수 있다 그랬죠. 여기가 38.2% 조정 지점이고요. 여기가 자, 50% 지점이고요. 여기가 61.8% 지점입니다. 그럼 그 다음 쭉쭉 한번 볼까요?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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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와, 강하게 50% 정도 지금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가가 좋을 것 같습니까? 이게 스무스하게 조정받은 게 아니고요. 강하게 지금 조정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흔들림이 상당히 있을 수 있고, 강하게 되돌림 내기는 어렵다. 거기에다 거래량까지 대량 거래가 터졌거든요. 개파락에다가. 그럼, 와, 향후는 좀 어렵겠네? 이렇게 일단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삼성전자가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었습니다. 이게 예측하고 대응하기가. 오, 근데 이거 캔들, 좀 이따 캔들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거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이렇게 강하게 빠지면, 그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강하게 빠지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이거 반대로 들어 올리는 게 정상입니까? 강하게 빠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들어 올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뭐라고 되짚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강하게 빠지는 게 정상인데 반대로 들어 올린다는 것은 아, 나 밑으로는 빠지기 싫소. 이렇게 주가가 미리 예고를 하는 겁니다. 밑에 이렇게 이평선이 또 지지되는 근육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반발 매수세라 그러거든요. 자, 추세가 나쁜 것들이 이런 상황이 나오면 반발 매수세는 나오기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 그 부분 나중에 또 설명드리고요. 이 강하게 추세를 좋게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 한번 볼까요? 자, 양봉. 자, 여러분, 양봉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양봉은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시가보다 종가가 고점이니까. 그러면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까? 내려가는 게 정상입니까? 올라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오, 정상적으로 갔어요. 이 60일 이평선도 뚫고 올라갔네요. 오, 계속 좋은 거죠. 와우, 계속 좋은 겁니다. 양봉을 계속 그리고 있으니까 추세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아마 이 부근 가면 이제 저항의 역할 좀 하겠죠. 20일에 저항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도치. 도치 나왔죠. 이렇게 아래 윗골이 다른 도치. 자, 저항이 예상이 됩니다. 오, 근데 뚫어버리네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이 주가 흐름이었다. 팍 빠졌는데 확 들어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시점이었고, 아까 나 죽지 않겠소 이렇게 예고를 좀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주가는 상단까지 돌파하는 모양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대략 130만원대와 자 170만원대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이렇게 조정받을 때는 어느 선까지 조정받으면 내가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자, 38.1%에서 멈추면 최고 좋다 그랬고요. 이렇게 50% 권역에서 조정받으면 조정 멈추면 그래도 용인할 만하다 그랬습니다. 다행히 밑으로 더 안 빠지고 다시 반등을 주었으니까 양호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상단 터치도 나오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자, 이 170만원대 저항받는 거는 제가 또 설명드렸습니다. 왜 저항받느냐. 목표치에 왔었거든요. 단기적으로. 자, 그 부분도 그럼 연관해서 설명드릴 건데, 자, 앞부분에, 주식 생초보 탈출기 예고편에 보시면, 삼성전자 분석편에 보면 그 부분도 나와 있는데요. 간략하게 압축해서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자, 유튜브에 가시면 그 방송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은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지금 어느 권역까지 지지를 받았을 때 주가 흐름이 양호한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자, 일단 또 계속 한번 보시죠. 자, 역시 또 이 앞 고점 라인에 오니까 또 조정을 심하게 받죠, 그죠? 예. 그러나 이 50% 지지 권역은 깨지 않으니까 또 반등 시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냥 아무 때나 꺼놓은 게 아니고요. 이렇게 툴을 끈 겁니다. 피보나치 수열을요. 여러분들 이거 참고로 해보실 만하다고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제 방송은 자, 복기가 필요하다. 여러분들 제가 분석하는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고 거기에서 팁을 얻어가는 방송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뭐 제 방송을 들으면 뭐 부자가 되고 무조건 돈 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만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좀 더 오류를 겪지 않고 시행착오 겪지 않고 잘 여러분들 투자할 수 있도록 저는 팁을 드리고 싶은 게 제 목적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아까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이 50% 또 60 길게 보면 61% 라인을 깨지 않고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자, 지지저항. 모든 설명이 다 연결이 됩니다. 이 고점 부위에 오니까 이렇게 또 세게 치고 가지 못하고 또 밀리잖아요. 저항선입니다.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연결하면요. 자, 그러나 이 시점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 부분만 또 간단하게 놓고 보죠. 요렇게 요 부위 가니까 자꾸 저항 받아 가지고 이렇게 상당 기간 동안 몇 개월입니까? 한 몇 개월 동안 3-4개월 동안 이렇게 횡보 구간이 있었는데 자, 이 부위를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거래까지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나 그런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을 이제는 여기 근처에 오니까 살털어 올리고 살털어 올리고 이렇게 지지 역할로 바뀐다고 또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방송 나중에 또다 돌려보면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 피보나치 수열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드렸고, 자, 여러분들 아까 170만 원에서 수도하고 180만 원대에서 이렇게 수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려보죠. 이 수도하잖아요. 그리고 200만 원대에서 또 수도했던 이유를 제가 복귀 방송들을 또 올려놨는데 거기서도 설명되어 있는데 또뭐 나중에 돌려보기 하시면 되지만 제가 실시간으로 지금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니까 한번 설명드려보자면요. 현재 다 지우겠습니다. 자, 길게 놓고 보면요. 삼성전자는요. 자, 이렇게 103만원과 지금은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유용한 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고 고개가 끄덕여지시면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저점과 고점을 지금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요렇게 또 중요한 부분들, 요렇게 저항받던 부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돌파하고 나니까 이렇게 지지 역할을 한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저점, 여기가 고점, 그 다음에 여기가 저항받던 중요한 라인. 그러나 돌파하고 나니까 여기서 지지받고 있어. 자, 여기도 좀 중요하네. 자, 그죠? 이렇게 박스 구간 그리다가 돌파했으니까요. 요렇게까지만 일단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목표치는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는데 저는 상당히 궁금해했었거든요. 자, 목표치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구할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보면 상승 밴드가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100만원에서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오네요. 자, 100만원에서 150만원. 이 밴드 안에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주가가 움직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돌파한 시점이니까 상당히 중요한 이 밴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이니까, 자, 50만원입니다. 50만원만큼 올랐어요. 자, 그러면 여기 150만원에서, 자, 어서 오십시오. 닉네임님, 어서 오십시오. 자, 여기서 그럼 150만원에서는, 자, 동일하게 100만원에서 150만원 갔던 이 50만원 폭만큼 이렇게 상승할 수 있다. 요렇게 가정을 하고 예측을 한게 기본적인 목표치를, 알아보는 예측법입니다. 자,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10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의 상승폭 50만원이고요. 여기서 150만원에서 50만원 상승하니까 얼마? 200만원. 그래서 앞에서 제 설명을 드린 걸 한번 보시면, 똑 떨어지네.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목표치가 일단 200만원 정도 선에 왔으니까 이렇게 조정받는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그럼 170만원과 180만원대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자, 흔들림이 있었던 부분은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 하면요. 자, 그 흐름들을 상승폭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단기적으로 보면, 이게 자꾸 세부적으로 잘라 잘라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요 부분 제가 확대해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140만원대, 이렇게, 140만원대 갔다가 밀렸지 않습니까? 그쵸? 여기서 140만원대 가서 밀리면서 조정을 받다가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바꿔서 자, 목표치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볼때 100만원에서 14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40만원이죠? 자,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이렇게 상승폭. 그럼 똑같이 또 밴드를 설정하는 겁니다. 140만원에서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다? 40만원 올라갈 수 있다. 자, 40만원. 40만원, 180만원이죠? 180만원에서 나중에 멈췄는지 안 멈췄는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더 정확하게. 이렇게 40만 원. 자, 오르면 목표치를 그렇게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방송에서 설명드릴 때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10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 40만 원 상승을 했으니까 140만 원에서는 180만 원 정도 갈수 있겠고, 그것을 정확하게는 이렇게 보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보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180만 원까지 갈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추세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추세를 여기서, 자, 이런 거좀 고급 기법인데요.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자, 가고 나면 어떻게 갈 것인가, 이렇게, 자, 예측을 할 때, 여기서도 예측을 할수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가 130만 원대입니다. 중요한 라인 때 매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데가요. 그럼 130만 원에서, 자, 여기서 요만큼 얼마만큼 올랐습니까? 여기서 요까지 40만 원 올랐죠? 그럼 13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170만 원입니다. 170만 원 한번 체크를 해보죠. 이게 주가가 작아가지고 좀 느려야 되겠습니다. 자, 170만 원대. 그 근처 가서, 자,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원래 들어와서. 자, 그래서 제가 목표치를, 삼성전자는 170만 원에서 한 180만 원 오면, 아, 어느 정도 목표치에 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그 주가가 어떻게 흐름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쭉 한번 보시면 될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돌파해가지고 130만 원 샀으면, 이제 나는 목표치가 언젠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렇게 놓고 봅시다. 자, 나 130만 원 샀습니다. 그러면 내 이후에 어떻게 지금 주가가 흐름이 이루어질 것이고, 나는 얼마 정도의 목표치를 가지고 가면 될 것인가,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목표치. 이게 쭉쭉쭉쭉 한 170만 원에서 180만 원갈수 있다고 목표치를 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 자, 이렇게 170만 원대 오니까 흔들림이 심하면서 이 추세선을 깨지 않던 것들이 이 부위에서 추세선을 안 깨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일 추세를 깨면서 조정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뚫는 듯 했으나 다시 밀리고. 그죠? 이 라인이 상당한 목표치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림이, 이 앞전에 주가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심하게 흔들린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목표치에 왔으니까, 170만 원 목표치에 왔으니까 이렇게 흔들림이 크게 나온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170만 원이 저항 역할을 계속 하고 있다가, 자, 170만 원 돌파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와, 돌파했습니다. 180만 원 지금 터치했습니다. 180만 원 가니까 이게 또 10만 원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지 않습니까? 목표치에 와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설명 드릴 수 있다고 제가, 목표치는 그렇게 예측을 할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잘 가던 주가가 나중에 이큰 목표치인 200만 원 선에 오니까 다시 또 흔들림이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흔들림이 크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주가는 예측을 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 방송은 이렇게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피보나치 수열하고요. 그 다음에 목표치 산정하는 법, 지지저항하고 다 이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 추세선 끊는 법까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포스코 관련된 그 방송이니까, 포스코를 가지고 캔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캔들은 우선 좀 짧게 볼까요? 자, 이렇게 큰 장대 양봉이 있고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죠. 이렇게 큰 장대 양봉이 있고요. 큰 장대 양봉이 있고, 그다음에, 자, 이렇게 또큰 장대 음봉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장대 음봉이 있어요. 자, 꼬리는 좀 달았습니다.
그리고요, 요런 모양들. 돗지라 그럽니다. 밑꼬리도 있고, 윗꼬리도 있고, 십자가 비슷한 모양이죠. 이런 것들은 돗지라 그럽니다. 자, 그거 모르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양봉일 때는, 상승할 때 양봉이 나오면 작은 게 좋습니까? 큰게 좋습니까? 큰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그만 양봉보다는 이렇게 큰 양봉을 그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락할 때는 이렇게 큰 음봉이 나오면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 기초적으로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고요. 거래량도 마찬가지라 그랬습니다. 거래량은 상승할 때 거래량이 크게 서면 좋다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에 가장 좋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거래가 이렇게 섰지 않습니까? 물론 이 라인이 가장 큰 대형 거래는 있지만 요렇게 평균적인 거래량에 비해서는 이렇게 거래가 상당한 거래를 실으면서 양봉이 나오니까 어떻다 좋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음봉 나올 때 어저께 거래량이 평소보다 좀더 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일 여기서 바로 이렇게 조정 폭을 어느 정도 회복을 못 해내면 이렇게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측을. 그런 부분들 유기적으로 같이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 봉은 하나만 가지고 판단을 해도 되지만 그 이전에 한 두세 개를 가지고 같이 접목에서 또 판단을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부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좀 길게 놓고 한번 보죠. 일단 설명을 잘할수 있으려면 좋은 케이스가 나와야 되니까요. 봅시다. 사실은 이 포스코는 좀 지저분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 컨비네이션에 대한 설명을 깨끗하게 할수 있기보다는 좀 명확하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힘드시니까 그럼 삼성전자로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좀 깔끔하게 움직인 부위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 한번 보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 다음 봉이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봉이 이렇게 좀 작은 봉보다는 이렇게 양봉 이후에 큰 양봉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것이 더 좋고요. 이렇게 양봉 이후에 큰 양봉을 그리는 게더 좋고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주가 흐름도 예측을 할수 있는 거예요. 양봉이 작으면서 이렇게 간다는 것은 강한 매수세가 동반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강한 거래량이 동반되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많이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보다는 많다고 했지만 그러면서 큰 양봉을 못 그리고 가니까 이렇게 밀림이 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흔들림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반대로 음봉은요. 이게 갭이 나왔지만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갭이 있잖아요. 이렇게 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작게 보이는 거지만 갭을 동반한 엄청난 지금 음봉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음봉이 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큰 음봉 떨어지면 이상한 겁니까? 아니면 정상입니까? 예, 정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이 크게 나온 거는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 음봉은 매도 세력이 이겼다는 거잖아요. 처음 시작했던 가격보다 끝난 가격이 밑에 있으니까 팔려는 세력이 더 이긴 상황입니다. 거래는 그날 크게는 안 나서 그 다음날 거래가 크게 터졌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컨비로 보면 와, 엄청난 하락이 예상되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깊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역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 했습니까? 밑으로 빠져야 되는 게 정상이라 그랬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갭을 동반해서 위로 양봉을 그리면서 다시 되돌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빠지겠단 말입니까? 반대로 가겠단 말입니까? 빠지지 않겠다는
빠지지 않겠소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이렇게 잡아 놓는 겁니다. 여러분들 끼워 맞추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 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삼성전자는 그래서 그런 시그널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여기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빠져버렸으면 밑으로 갭 하락이잖아요. 이게 그죠? 자, 요 부분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밑으로 엄청 빠져서 갭 하락에서 시작해서 끌어당긴 겁니다. 이 모양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를 잘 하실 수 있는 정도로 캔들에 대한 이해가 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작한 거거든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부어 빠지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파란색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반대로 빠지다가 시작했지만 이렇게 들어 올렸지 않습니까? 그럼 들어 올린 양봉은 뭐라고 그랬죠? 매수 세력이 이긴 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으로 더 빠지기보다는 누군가 받치는 세력들이 위로 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반등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 드릴 수 있거든요. 제가 드렸던 설명 한번 깊게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자, 양봉이 나오면 그 다음날 상승한 게 정상이다. 자, 음봉이 나오면 그 다음날 하락한 게 정상이다. 정상적으로 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러나 반대의 모습을 보이면 아, 전환될 수 있구나.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치가 그런 거죠. 도치라는 거. 요렇게 이건 도치 중에서는 몸통이 좀 있는 도치지만 도치는 이렇게 이런 도치 색깔에 관련 없이 아래 위로 가든 다 용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매수 매도가 강하게 부딪혀서 결정을 못 내린 상황이잖아요. 그죠? 비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르든 내리든 크게 잘못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하고 또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밀려도 아 밀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용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캔들에 대해서 조금 더 나가봤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 개의 캔들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자 이렇게 두세 개씩 연결해서 보면 아, 그 주가의 흐름이 지금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환할 것인지 그러한 것들도 예측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면요. 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치 이후에는 뭐 내리든 오르든 그건 정상적이라 했으니까 별로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음봉이 떨어졌으면 그 대신에 어떻게 돼야 되는데 있죠? 이렇게 음봉이 떨어졌으면 밑으로 빠지는 게 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잽싸게 고 크기만큼 자, 이 부분도 팁 하나 더 드리죠. 자, 아, 길쭉하게 놓으니까 모양이 이상해지네. 자,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락 그날만 보면 이렇게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반등할 때 100% 반등했잖아요. 그죠? 다 끌어당겼죠? 많이 반등해내면 반등해낼수록 좋다는 겁니다. 피보나치하고도 관련되어 있었죠? 이렇게 봉 하나로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면요. 자, 오늘은 이 캔들의 컨비네이션 과정까지 설명하고 오늘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봉 이렇게 양봉이 자 나면 그 다음날 이렇게 찌끔한 양봉보다는 큰 양봉 이렇게 뜨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계속 이렇게 양봉 가면 좋다. 그러나 이렇게 도치 아래 윗골이 닿는 도치 이런 게 나오면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자, 아래 위든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럼 반대로 이제 음봉은 여기서 이렇게 큰 음봉 그리고요. 그 다음날 이렇게 내려가는 게 정상이라 그랬습니다. 이 크면 클수록 주식하는 입장에서 안 좋은 겁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매도 세력이 컸으니까요. 이렇게 빠지다가 자 이렇게 도치를 그리면 자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이상할 바 없다 그랬습니다.
흔히 돋지는 이제 방향의 전환을 나타난다고 하죠. 이렇게 하루 이틀 이렇게 밑꼬리를 심하게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 저항 받는 이렇게 꼬리가 나오는 이런 봉돌이 또 이렇게 빠지려고 해도 이렇게 땡기 올리려는 이렇게 밑꼬리가 아랫꼬리가 생기는 이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방향이 전환이 된다 그럽니다. 자, 이렇게 주가를 예측할 수 있어요. 봉을 보면서요. 자, 이건 기본 상황이고요. 그러면 자, 그러면 자, 컨비네이션에서 자, 이렇게 양봉 넣으면 그 다음날 양봉 넣어야 된다 했는데 아까 삼성전자는 까꿀로니까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삼성전자가 아까 그 시점에서 이렇게 음봉이 났지 않습니까? 앞에는 이렇게 토치였고요. 빨간색이었던 것 같은데 그 색깔은 중요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돼야 된다 했습니까? 밑으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렇게 주가의 흐름은.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렇게 다시 양봉을 이렇게 만들면서 하락폭을 다 돌려내는 양봉을 그리면서 다시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거든요. 볼까요? 자, 요 부분입니다. 요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이렇게 밑에 이평선, 21 이평선, 중요 이평선을 또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반등을 했으니까 더 좋은 거예요. 자, 21 이평선이 이렇게 밑으로 받쳐놨기 때문에 지지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 상황에서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그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자, 이렇게 하락폭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락폭이 100이라고 치면요. 이렇게 100이라고 치면, 이렇게 50% 선까지 이렇게 반등하는 양봉이 있을 수 있고, 또더 반등을 할수 있는 618 정도 지점. 아까 61.8% 피보나치 이런 거 말씀드렸죠? 이렇게 반등한 봉이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이렇게 100% 내지는 이렇게 더 강하게 이렇게 돌파해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주가가 달라진다는 거죠. 적어도 이50% 이상 지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앞으로 주가는 아까처럼 이렇게 조정을 좀 받았으나 다시 계속해서 쭉 추세대로 갈수 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가 50% 지점입니다. 50% 지점. 아, 그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들은. 그러나 모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핵심은 이렇게 하락할 때 반등은 크게 나오면 나올수록 좋다.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럴 때 이렇게 거래가 동반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좋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되는 것보다 거래가 크게 이렇게 서는 것이 좋다. 평소에 한 거래가 이 정도였는데 여기서 막 놀고 있는 거래 정도인데 이렇게 찌질하게 서는 것보다는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돌파할 때는 거래를 이렇게 평소보다 많이 세우고 이렇게 돌파하는 것이 좋다. 요렇게까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자, 이해되시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정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일요일인데 방송 들으신다고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내일 또 새로운 일주일입니다. 시작하는 월요일이고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유튜브 오셔서 닥터케이TV 검색하시고요.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주위에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시면 많이 좀 이렇게 추천도 한번 해줘 보십시오. 제 방송 앞으로 계속 꾸준히 이어지니깐요. 계속 이어집니다. 주식 생초보 탈출기 2회는요. 피보나치 수열을 적용해서 지지저항이 어떻게 되는지와
캔들 분석을 포스코로 분석을 오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수업,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시간 즐거운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닥터K였습니다.